네, 썬데이 땀 시작합니다. 무슨 모듈레이션 MD200이에요. 제 200 시리즈 쭉 달리고 있는데, 와, 역시 언박싱 할 때마다 느낀 건데 이200 시리즈는 진짜 패키징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와, 기어를 보호하기 위한 이 어마무시한 스티로폼. 네, 와, 짜자잔. 와, 이것도 색깔이 되게 엄청 영롱한 푸른빛, 진짜 모듈레이션 빛깔이 딱 눈에 띄네요. 네, 반짝반짝하죠. 네, 여기 보시면 이 모듈레이션의 종류들이고요, 코러스 같은 거, 그리고 오토 와우드 있고 페이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레이트, 뎁스, 레벨,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 값 1, 2, 3이 있네요. 네, 각자마다 파라미터 값이 변하겠죠. 그리고 탭 디비전, 여기 이렇게 그 음표로 이제 뭐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박자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고,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메모리 저장 세팅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 미디 단자 TRS 잭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인터넷 컴퓨터랑 연결해 가지고 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인풋 아웃풋, 이것도 스테레오로 되어 있네요. 네, AB, 그리고 컨트롤 익스프레션 페달 있고요. DC 인. 네, 그리고 여기도 네, 건전지 3개 들어갑니다. 자, 예, 모듈레이션, 보스 모듈레이션 굉장히 유명하죠. 네, 사운드 완전 좋기로 유명한, 이거를 다 담아낸 것 같은데 사운드가 궁금해지네요. 네, 무게 볼게요. 600g. 네, 거의 다 600g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크기에요. 590g, 600g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보스입니다. MD200. 200 시리즈 완전 계속 나오네요. 네, 이게 네. 코라스 색인데? 보스 코라스 색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코라스 색에서 펄이 더 자잘자잘하게. 네, 자잘자잘하게. 네, 더 펄펄해요. 펄펄. 네. 자, 이 친구는요. 이 친구도요. 자,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32비트에 96kHz. 예. 네. 그리고 음질이 진짜 좋아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 이 모듈레이션 유형 12가지 유형을 가지고 모두 가지고 있고요. 우와. 그리고 뭐 128개 사용자 설정 가능하고요. 프리셋.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여기 메모리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메모리 아웃 불러올 수가 있고요. 네. 글로벌 설정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설정값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서도 뭐 플랜저런지 페이저 및 자동 와우 이펙터 이런 것도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적화를 시킨다. 네. 자기 마음에 맞게. 그렇죠. 그리고 락 기능이 있고요. 네, 홀드 기능이 있고요. 나 이 정도의 기능을 많이, 뭐, 200 시리즈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보스 뭐 코라스. 네. 좋잖아요. 네, 엄청 좋죠. 네, 네. 그 코라스 소리가 엄청 좋은가 봐. 이걸 네. 코라스 색으로 만든 걸로 보니. 그게 메인. 가장 가운데 맨 네. 위에 코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C1은 네. 옆으로 또 빼놨어. 보스의 명기 C1은 옆으로 코러스. 빼놨습니다. 코러스가 두 개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코러스를 메인으로 하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레이트, 뎁스, 레벨 해가지고 네. 바로 직관적으로 네. 만들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지금 매뉴얼 모드에서는 지금 이렇게 돌면요, 바로 네. 매뉴얼 모드,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을 바로 수동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이 1, 2, 3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표가 있어요. 예, 그거 따로 표 찾으셔가지고 교본이 딸려 나와. 아, 네. 이 그래서 보스 200 시리즈는, 그러니까 보스가 거의 그래요. 좀 뭔가 암호해독을 해야 되고 그들만의 언어로 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보스화가 되지 않으면 네. 되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것들은 아 이거구나라고 바로 알아볼 수도 있긴 한데 네. 항상 그 해독을 조금 네.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공부도. 보스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스 페달 있잖아요. 뭐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뭐 네. 이런 거는 진짜 거기는 설명서 없어도 돼. 그거 너무 간단한데. 아,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200 시리즈는 그렇죠. 설명서가 있어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얘네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 보는데 네. 200 시리즈 왜냐면은 그 컴팩트 페달과 멀티의 중간에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처럼 완전 손쉽게 어디 쏙쏙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애가 아니고 페달처럼 또 간단하게 하기에는 기능을 좀 넣어야 되겠고 네. 하니까 뭔가의 그 축약된 네. 뭔가
그들만의 언어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복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알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게 아, 좀 뭐 그런 항상 게 있죠. 그렇죠. 자 우선 매뉴얼 모드로 해놓고요. 네. 저희 사운드를 좀 들어볼게요. 코러스입니다. 네 코러스 사운드입니다. 온 그냥 뭐 기분이 사르르 녹는 그런 사운드네요. 네. 자 C1 이건 더 죽일 거 아니야. 자 플랜저 가볼게요. 페이저 이건 빈티지 페이저다. 아 이거 조금 더 그리고 클래식 바이브? 클래식 바이브 비브라토 오 좋다 이거 어 이거 그냥 이거 사야 되겠다 오, 다 좋다 어 이거 진짜 좋다 지금 그냥 매뉴얼의 프리셋이거든요? 아니 이미 코팅이 되어서 나왔네요 그쵸? 자 다음 건요 트레몰로 트레몰로 오 이거 와 이거 그냥 와 녹는다 녹아 어, 네. 로터리 오토와우 우와 아 이게 예? 기가 막히다 아니 이게 해상도가 높으니까 이게 사운드 싫어 와 어, 사운드 아 저 이렇게 감도 높은 오토 처음 들었어요 원래 감도를 못 맞추죠 애가 막 못 찾아 우와, 그리고 와. 너무 중구난방이고 한데 이거 네. 너무 예쁜데요 아 진짜 우와 이게 뭐야 슬라이서 아 다 끊어 아 오케이 다 지네요 아 네네네 그리고 오버톤? 약간 오버톤데 디튠 느낌이죠? 오 오. 자 이게 와 다 쓸 수 있는 그 개성이 들어가 있는데도 너무 듣기 좋은 그 노? 모듈레이션으로 사람 마음을 녹이네요. 우리가 그 뭐 그 핫톤이나 네. 베일톤이나 또 우리 핫한 거 UX나 네. 그 우리 중국도 열심히 잘 만들고 싸게 내놓지만 네, 네. 아 이거 코아가 코아가 다르네. 어 이거는 어 고급스럽다는 게 이런 걸 갖고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아, 코아가 달라. 사운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달라. 예, 와 달라, 이게 달라. 와 진짜 달라요 정말 달라요 어, 너무 좋네요 아, 좋... 자 그럼요 이 파라미터 값을 좀 조절을 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까요? 네 코러스는 레이트 뎁스 네 이거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얘 파라미터 얘는요 네. 얘 1번이 스위트니스예요 하이어 밸류 크리에이트 어 모어 엠블로핑 사운드 그리고 얘는 로우 컷 프리퀀시 어, 컷이 되긴 되는데 네. 여기 그냥 오리지널 제일 나 그리고 얘는 네. 어 뭐야 하이커 프리퀀시구나 어. 하이컷 어 이게 조금 눌리네요 어. 눌리긴 눌리네요 얘는 스위트니스
빈티지 페이저에서 이거 다른 거 네. 해볼게요. 빈티지 페이저에서 첫 번째 게 이제 크런치 디스토션. 오. 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온니 페이저 사운드고 일로 넘겨서 얘가 바뀌면요. 네. 어, 크런치 사운드. 오. 그리고 얘도 DRU 드라이브래요, 얘도. 드라이브. 그리고 얘는 톤. 오. 야. 이게 그냥 생톤이잖아요, 지금. 네. 어, 이거를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파라미터 값에 1번, 3번 노브 이거 하는 표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거 매뉴얼 찾아가지고 꼭 다운로드 네. 받으셔가지고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각자마다 이제 파라미터 값을 연결해가지고 뭐 사용하시면 될 것 어, 같아요. 개 좋아. 사운드 자체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요, 라이트가 있어요. 우리 네. 방금 했던 거 빈티지 페이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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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사운드를 네. 네. 얘를 꾹 누르면요. 네. 이렇게 어, 사면 얘 한 번 더 누르면 1번에다가 네. 저장하겠다. 네. 저장. 그럼 꾹 누르면 네, 1번에다가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다가도 1번에 오면 네. 2번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1번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메모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메모리를 네, 관장하는 거예요. 네, 이걸로 누르면요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꾹 누르면요 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띵띵띵 그래서 탭템포로 사용할 건지 메모리 기능을 사용할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기능은 이 정도.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돌려서 치세요. 제일 좋아. 어, 너무 좋습니다. 파라미터 값 뭐 만질 필요 없습니다. 네, 파워 온 한 다음에 네. 그냥 하시면 진짜 너무 좋아요. 그게 최고의 값입니다. 네. 자, 한줄평 주시죠. 코어 근육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썼던 맞습니다. 디지털 이펙트 이런 거랑 다른 놈이에요. 네. 자,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모듈레이션계 우성인자. 네, 맞아요. 네. 종자가 달라. 네, 종자가 달라. 네, 우성을, 열성이 아니라 우성을 우성장애.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빡빡빡빡빡 이 소리 이것도 너무 좋아. 또 이렇게 좋아? 나 이대로 주면 되겠다. 점수 몇 대? 몇? 8.5 9점. 네. 전 모듈레이션 계열은 얘 하나면 끝난다고 봅니다. 예. 더 이상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전필자가 안 나타나. 네, 얘로 그냥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와, 얘 너무 좋네요. 기가 막힙니다. 자, MD200 보스 MD200과 함께 해봤고요. 아, 기분 좋은 사운드 아주 마음에 녹았던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약간의 그런 언어 해독이 좀 필요한 보스이긴 하지만 그 해독과 함께 이제 보스랑 대화를 시작하면 기쁨이 두 배죠. 네, 그리고 사운드 만드는데도 굉장히 만족도 세 배. 만족도 세 배. 네, 맞습니다. 예, 네, 좀 보스의 좀 언어 해독 능력을 좀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